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끓는 물이 넘치는 원인, 특히 라면 같은 국수 종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국수를 먹기 위해 면 종류를 삶을 때 거품이 넘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요리 중에 물이 끓어 넘치는 것만큼 급박한 상황은 없을 것 같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 이유 없는 것 같은데 불이 강해도 스파게티를 삶던 물이 넘치려는 적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냄비에서 거품이 넘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올 수도 있고, 불이 강하기만 해도 넘칠 수 있습니다. 거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끓고 있는 물에 라면 스프를 넣어보시면 훅 하고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을 끓이면 냄비의 바닥에서부터 수증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작은 거품들이 되어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에는 끈적거리는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온 거품은 냄비 위로 올라와 바로 터지며 없어지게 됩니다. 맹물은 끓어 넘치지 않지만 국수 등을 삶으면 넘치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요. 국수의 전분이 뜨거운 물에 녹아 나오게 됩니다. 맹물에는 끈적한 성분이 없었지만 전분이 녹아 나오며 물은 끈적이는 성질로 바뀌게 됩니다. 가령 도배를 위해 물에 밀가루를 넣고 풀을 쓰게 되는데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가루의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끈적이는 거죠. 우유를 끓일 때 막이 생길 것을 상상해 보셔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맹물에 라면이나 국수의 전분기가 풀어져 나오며 끈기가 생겼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작은 거품들은 쉽게 터지지 않는 것은 물론 크기도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이때 화력도 강하다. 바닥에서 생기는 거품은 훨씬 빠르게 생기며 터지는 것보다 활동하는 거품이 우세한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 쉽게 끓어 넘치게 되는 거죠. 라면이나 국수가 삶아지며 녹아나온 전분은 맹물에 끈기를 더하게 됩니다. 때문에 물 표면은 끈적해지고 마치 이불을 덮어놓은 듯한 효과까지 냅니다. 바닥의 작은 거품들은 물 속의 전분을 만나며 커지고 표면에 끈적한 이불에 걸려 쌓이게 됩니다. 급기야 냄비를 넘어 대탈출을 벌이게 되는데요. 표면에서 터지고 없어져야 할 거품들이 끝까지 살아남은 결과입니다. 끓는 물이 넘치는 원인은 비단 국수나 라면에 국한된 현상은 아닌데요. 식당의 된장 뚝배기에서도 거품이 끓어넘치고 치킨집의 튀김 기름도 속에 전분기나 불순물이 많을 때 거품이 나며 넘칠 수 있습니다. 라면이나 국수를 끓일 때 끓어넘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한 방법도 있는데요. 큰 냄비를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내용물보다 큰 냄비면 넘치지 못한다는 계산이죠. 된장 뚝배기가 넘치는 원인은 훨씬 복잡한데요. 스테인리스 냄비처럼 매끈한 형태가 아니라 만드는 재료가 다공질 제품이어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불을 조절하고 뚝배기 크기에 적정한 재료를 넣어야겠습니다. 식당에서는 완전 큰 불을 이용해서 끓이는데요. 불에 의해 거품이 깨집니다. 수타 소바집에서도 메밀국수를 삶을 때 끓어 넘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불을 끄고 있습니다. 가마솥처럼 여열을 갖고 있는 솥이 아니면 불을 끄는 것만으로도 넘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궁이 불이라 거품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준비해 놓은 찬물을 뿌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